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로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 오늘 이제 15개월째 동결됐던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면서 0.75%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발표 이후로 시가총액 상해주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해주들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은 양대지수 보합권에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 멘토님과 한번 또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 종목은 도대체 언제 가냐일 텐데 오늘 상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황민혁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준금리가 드디어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올릴 거다라는 말을 말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변수가 생기면서 좀 다시 한번 미루려나 싶었지만 결국은 올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2005년 1차 인상기, 2010년 2차 인상기 때 보니까 둘 다 코스피가 30% 20%씩 올랐다 오히려. 그렇죠.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 인형을 하나씩 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걱정해 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비교를 안 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비교를 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지금 뭐 2천 명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는 굉장히 적죠. 네. 그죠. 그래서 옆에 국가 이제 일본만 보더라도 2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방역적인 부분에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타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비교를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또 비교하는 건 뭐냐면 금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은행으로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중앙은행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중은행별로도 금리를 비교해보면 각각 은행마다 좀 달라요. 네. 어느 은행은 좀 높고 어느 은행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이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해서 사실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충격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과 국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문제가 고민을 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지금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 달러로 인해서 지금 환 손실을 우려한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개별적인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장에서 갑자기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 어쩌면은 뭐 약간의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바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고 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빠지는 폭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한번 또 주춤하다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같이 관련해서는 너무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시청자분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현대그린푸드고요. 네, 현대그린푸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1172원 51%야. 네, 1172원에 지금 20% 정도. 51%야. 아, 51%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지금 뭐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네요. 뭐 시장 탓도 있겠지만. 네. 현대 그린푸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급식 쪽. 네. 네 그쪽에 그렇죠.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어찌 보면 코로나의 또 피해주 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시청자분. 네. 네. 왜 떨어졌는지 혹시 좀 감이 좀 잡히세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급식 업체 그 사업이 조금 네. 타격을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황은? 나아질 것 같긴 하는데 네.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나아질 것 같긴 한데 불안. 그죠? 네. 결국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게 될 거고, 과거에도 이제 뭐 사실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었고, 그죠? 지금 보고 델타 변이 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에 맞춰서 또 백신들이 계속 개발이 돼요. 그리고 백신들은 계속 또 생산이 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또 맞고 있잖아요. 접종을 하고 있죠. 혹시 접종하셨나요? 네.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한명한 명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이 효과는 줄어들게 되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미국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미국 시장에서 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까? 경기 재개 수혜주들, 그렇죠? 네, 특히나 은행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고 경기 순환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그린푸드는 역시 경기 순환주 쪽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피해주였기 때문에. 피해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대그린푸드는요, 비중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좀 예상보다 좀 더딘 것 같고, 좀 불안하잖아요. 주가 밀려서. 근데 불안해야 필요는 네.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항상 사면은 또 바로 떨어져요. 또, 희한하게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또 겪고 나서 또 수익을 냈을 때 그만큼 또 많이 배웁니다. 저는 현대그린푸드는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목표 주가는 일단 11,5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11,500원 회복되면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손실에서 팔지 마시고 11,500원까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 매수가 24,867원 비중 20%예요. 네, 24,860원에 지금 비중은 20%. 20%.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멘토님.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힘든데 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사실. 그래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죠? 공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공기업, 만약에 한국전력이 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방송도 못하고. 방송, 네. 그죠? 먹고 살지도 못하고. 네.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정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적자 때문에 운영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 시키겠죠, 그죠? 네. 민영화를 시키게 될 거예요. 민영화 시키면 다음날부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바로바로 상한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전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한 회사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럼요. 근데 공기업 특성상 이익을 위해서 이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약간 서민 친화적인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 비용을 좀 올리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민감해요. 잘 올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대한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요금을 인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망할 때까지 놔두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것 역시도 잡고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을 거고요. 이 한계치가 지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좀 길게 보잖아요. 이 기업은 항상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2만 원 정도 가격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왜 안 샀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놓고 기다렸으면 이 기업은 어때요? 거의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주거든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사실 사지 못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낮은 가격에 샀지만
그래도 주가가 또 흔들리니까 잘 안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기업을 24,867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단기를 보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보고 사셨으면 차라리 떨어질 때 저는 더 사셔도 괜찮아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이 기업이 23,000원 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조금 더 사셔도 네. 돼요. 이 밑에 있을 때.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최소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또 보고 나올 수 있는 기다린 만큼의 결과는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잘 가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자이언티스텔이요. 네. 91,600원에 30%입니다. 네, 91,600원에 30%. 한창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자이언티스텔도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다 기술력도 워낙에 뛰어난 기업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안 좋은 기업은 없어요. 네. 그렇죠? 다 좋은 기업들이 있기 네. 때문에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맞아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해서 근데 손실 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희한하게 주가가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91,600원에 매수하신 시청자분도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 사업은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는. 네.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실적을 잠깐 보면 이 기업은 실적이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기대감이 네. 주가를 올렸을 뿐이지 지금 적재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주가는 약간의 거품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이언티스텔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나 이런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시세가 한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어쨌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약간 욕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지금은 중요한 자리예요. 자이언티스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기업은 75,000원입니다. 7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 시세가 한 9만 원 정도쯤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반등 시에 9만 원 정도 왔을 때 최대한 매수가 부근에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등 시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손절가를 잡아드렸다는 것 자체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대응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인산가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20원에 5%입니다. 네, 2,420원에 5%.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 나은님. 저 SSO입니다. 아, 네. 아, 우리 또 애청자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소개를 해주셨는데 항상 힘이 되는 댓글 잘 보고 있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늘 이제 수익을 내시는 시청자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정말 주식 잘하시는 제가 옆에 모셔야 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아. 지금도 이제 수익권에 있으시고 네. 이거 이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지금 자리 하나가 비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모셔야 일로 되겠네요. 일로 오세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매수하신 종목이 현재 인산가 그리고 매수 가격이 2,420원이고 비중이 5%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좀 주식하신 지는 오래되셨죠? 시청자분. 예, 네. 오래됐습니다. 트레이딩 많이 하시죠? 아니, 뭐 그렇게 완전 단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상황 봐서. 아, 상황 봐서요? 그럼 네.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2,400원대에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하셨으면 2,420원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한 7월쯤에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좀 분할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 하셨어요? 네, 예, 예. 제가 볼 때, 네. 네, 얼마 전에 한 20% 정도는 입자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예.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네. 자,
이 겨울 매수를 하실 때 왜 매수하신 거예요? 인삼가는? 죽여먹고 관련된 회사라. 네, 죽여먹고. 그냥 좀 그런 쪽이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산업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래요. 네. 일단 인삼가는 회사가 지금 수익 아마 이 그 시청자분께서는 재무제표도 보셨을 거예요. 실적도 꾸준하게 굉장히 좋았던 그런 회사고, 그만큼 이제 주경 쪽에 대한 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앞에서 단기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거래가 평소에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들어올 때 시세가 나와요. 즉 평소에는 거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쉽게 들어가고 나오기가 조금은 부족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종목에 대한 선택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요. 이번에 올라오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5월 달 있죠. 5월 달에 보면 고점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고점들이 나왔을 때 보면 꼬리들이 막 물려 있어요. 그리고 거래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9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아마 물려있는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한번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2900원 정도 오면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식하드립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에스오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DMC요. 네. 14,950원에 찍었고요. 네, 어떤 종목이라고 해요, 시청자님? BMT. 아, BMT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950원에 15%. 네, 14,950원에 15%. 아, 이게 최근에 좀 낙폭이 컸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최근에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테마로 인해서 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근에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14,950원이면 이 기업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좀 날벼락 맞았어요. 혹시 이 기업은 그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뭐 방송을 보고 계셨나요? 괜찮다고 종목을 어디서 추천해가지고 네. 아, 괜찮다, 괜찮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사야 돼요. 누가 괜찮다고 해서 덜컥 사면 안 돼요. 결국은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BM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조선 쪽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좀 나왔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주가의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굉장히 거칩니다. 올라갈 때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도 밑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화면을 보면. 또 올라갔다가 또 밑대는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급락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시장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사실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거래들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쉽지만 이 기업은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1,700원 최근에 저점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시에는 저는 1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자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로템. 네. 21,600원에 5%예요. 예, 21,600원에 5%.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일단은 축하.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저는 저 그냥 좀 남으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네. 금액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파는 게 중요한데 어디서 팔아 볼까요, 멘토님? 자, 어디서 네, 네. 팔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현대로템을 사신 이유는 아마 이 회사에 대해서도 역시 또 좋은 회사예요. 철도차량 쪽에서는 사실 뭐 가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 기업을 철도차량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을 보고 사셨는지,
아니면 현대로템은 항상 이제 남북 경협 테마로 또 많이 묶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신 네. 건지를 묻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실적도 좋고 네. 또 혹시 또 남북 관계도 좀 유쾌해서 네. 겸사겸사해서 그냥 다 일단 다 플러스되는 요인이니까. 아. 좀 양다리를 걸으셨네요. 그래서 이게 네, 이거 지었고 이게 뭐 네. 수익을 현재 상태에서 그냥 고 하기는 좀 약간 좀 그동안 너무 사는 지가 좀 오래돼서 3월 달부터 조금씩 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만져고 팔기는 좀 약간 아까운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아깝긴 해요. 이 기업은 지금 네. 팔기에는 아깝고요. 다만 제가 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회사는요 실적 네. 실적도 좋고 기업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네네. 한 가지 네. 강점이자 또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즉 남북관계예요. 네. 만약 남북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때요? 확 밀려버리잖아요. 또 남북관계가 또 괜찮다. 괜찮아지고 있다.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무작정 계속 끌고 가다가 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관계에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 목표 주가를 좀 길게 보고 싶어요. 하지만 네. 기업의 이런 테마적인 특성상 너무 길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가격은 좀 아쉽고요. 제가 볼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다보고 네네.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수익을 잘 챙겨 나오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전화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회는 이제 오늘 또 열리는 거죠, 멘토님? 네,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네. 3일 동안이에요. 저녁 8시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라고 검색하시면 네 분의 멘토님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도 또 개별 강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많은 분들 좀 참여해서 많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을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이야기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을 빼먹고 갈 뻔했습니다. 전화상담 빠르게 한 분 더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구형테크 5,000원에 20%입니다. 네, 구형테크 5,000원에 20%. 지금 3,600원까지 내려왔네요. 오늘 근데 7% 급등하고 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이름이 구형테크군요. 네, 구형테크. 네, 지금 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3,610원. 많이 떨어졌네요. 네. 시청자분 지금 이 기업 20% 정도 매수하셨는데. 혹시 그 금액이 좀 크신가요? 네. 크세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죠? 네. 네.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매수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네. 타방송에서 너무 추천을 해서 네. 네, 저도 모르게 또 현대차 납품업체고 그래서 네. 조금 많이 사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 단타로 네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지금 구형테크라는 회사가 지난해 이제 올 초에 애플카 이슈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살 때 방송에서 주로 얘기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방송에서 추천을 하거나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이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때가 고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금 시청자분이 이 기업을 매수할 때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봤을까요? 같이 방송을 봤겠죠. 그렇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매수할 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다 같은 시기에 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좀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금액도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게 네. 번 돈을 너무 쉽게 손실을 보니까. 근데 지금 그마저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을
내가 매수한 가격을 회복했을 때 나와야 되겠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어쨌든 잘못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최대한 손실을 덜 보고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내일 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 네. 조금 손해 보더라도 팔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걸 들으셨군요. 그런데 보세요. 8월 달에 보면 8월 9일이죠. 8월 9일 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지금보다 많았어요. 근데 어때요? 다음에 또 올라갔나요? 떨어졌잖아요. 아니요. 그죠? 네. 이 거래는 지난번보다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맞아요.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은 건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한 시장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장은 이 기업은 오늘 이 꼬리 위쪽에서 만약에 움직여준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목표 주가는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도달하거나 4,0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바세님입니다. 현대차 214,800원에 5% 반등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20만원 딱 저점을 찍고 지금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바닥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 할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는 어제 그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유튜브 방송에서 다뤘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실적에서 본다면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전기차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가 7월에 판매량이 또 뭐 테슬라 전기차를 제치고 1등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국내에서 보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국내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한 4위 정도였다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6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가격 경쟁이 붙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실적이 안 나와요. 즉 마진이 별로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는 국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국내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 기업이 다시 한번 뭔가 좀 단단하게 회사에 대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뭔가 한번 더 주가를 상승을 위한 레벨업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은 이상 이 기업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라리 이 기업은 지금 매수가 21만 4천 원 정도면 매수가하고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반등 시에 21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시아님께서 NC소프트랑 넷마블 오늘 둘 다 많이 빠졌는데 신규 매수 시점으로 어떨까요? 5% 단기 단타 수익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NC소프트가 와 지금 엄청 급락하고 있어요. 이거 단타로 괜찮을까요? 지금 넷마블이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의 주가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넷마블에서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5시에 신작 발표 정식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NC소프트 넷마블 신작 출시 불구에도 급락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작에 대한 그 내용들 잠깐 확인해 보면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 2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NC소프트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 쪽에서 특히나 NC소프트라는 회사도 리니지 M이라는 그 게임 있잖아요. 네. 유저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리니지 W라는 또 신작 게임을 또 출시를 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게임 처음에 나왔던 거죠. 그거 자체가 흥행을 못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단기 저점 매수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 시세가 예상보다 짧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저는 두 기업 모두 좀 신규 매수 시점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우선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TK케미칼 네. 7,272원 20%거든요. 네, 7,725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요즘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많이 올랐네요, 이게 올 초부터. 예. 네, 맞아요. 네, 아유. 네. 작년에 네. 뭐 손익이었다가 올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스판텍스라 그래서 네. 좀 전망이 있을까 해서 좀 높은 가격에서 잡은 것 같아요. 스판텍스 네, 쪽이 지금 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네. 예, 상황이긴 맞아요. 그런데 네. 이게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시청자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오래되지 않으셨죠. 근데 네. 가격이라는 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 자산의 이 가치 자체가 결국은 올라가다가 일정 가격에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네. 어때요? 빠졌죠. 네. 그게 뭐냐면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먼저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런 소문이 들리면 이미 주가를 먼저 움직입니다. 막상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는 오히려 또 빠져요. 네. 그래서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증권사에서의 레포트 보고서들도요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내용이 바뀌어요. 불과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내용이 또 바뀝니다. 전망이 좋아 네. 일주일 전에 좋았다가 또 일주일에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시청자 본인이 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안 사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7,270원 지금 매수 가격 지금 위쪽에 있는데 네네. 아직은 이 회사의 그 시세가 끝나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네.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밀리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다시 또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기업은 매수가하고 매수가가 7,270원 정도면 매수가까지 이번에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 매수가를 회복하면 그때는 정리를 네.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제가요,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거든요. 네. 아이고, 매수가가 75,800원인데요. 예. 10% 정도 돼요. 근데 네.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요. 네, 아니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신데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가슴이 떨리네요. 가슴이 떨려서.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등락폭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가슴이 이렇게 떨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멘토님?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어디까지 가져갈까 하고요. 예, 가슴은 떨리지만 또 기대는 되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딱 두 그 글자로 욕심이에요, 네. 욕심. 욕심. 네.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수익이 나서 기쁘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땠어요? 빠져 있을 때는 불안했죠. 그렇죠. 그렇죠. 빠져 있을 때는 본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오니까 약간 이제 본전을 넘었고 수익이 났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못 팔면 주가가 떨어져서 나중에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고점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딱 고점에서 팔겠다, 고점 부근에서 팔겠다가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난 순간부터는 나는 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라는 게임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큰 호응을 또 얻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사실 좀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오딘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유저들이. 네. 그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도 네. 신작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10%잖아요. 비중 네, 10%. 네. 지금 절반은 수익 실현하세요. 절반 네.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8만 네. 4, 지금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84,200원. 네, 네.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조금 더 보는 거예요. 하지만 네. 84,200원을 깨면 바로 수익에서 팔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84,200원 네, 네. 깨지 않으면 9만원까지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네. 절반 수익 정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네, 감사하고요.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금강철강이고요. 예. 6,660원에 10%요. 네, 금강철강 6,660원에 10%.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힘이 없네요, 지금.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 지금 이 기업은 테마로 사신 것 같은데요. 아, 그 그래요? 테마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뉴스 쪽에 윤석열 씨 관련 테마로 지금 주가가 지난 3월 4월 달에 좀 강하게 시세가 났던 종목 같아요. 시청자분 혹시 그 테마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먼저번에 7,300원에 네. 샀다가 네. 9,500원에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더 싸게 내려왔길래 샀어요. 이 기업은 지금 철강 쪽 이슈를 철강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신 거예요? 네네. 근데 철강주들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강철강 네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알고 있는 그리고 네. 우리가 좀 큰 회사들 뭐 포스코라든지 또는 현대제철 네. 그 종목들이 네. 아니고 이 종목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탄력 때문에 올라갈 때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6,600원대 이 기업을 매수하신 것도 아마 그 네. 시기가 7월쯤에 주가 한번 싹 올라왔을 때 그때 네. 거래가 살짝 들어왔고 이때 한번 좀 네. 노려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네. 철강주 최근에 다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네. 그 업황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업황이 좋아지고 네. 또 안 좋아지고. 근데 철강 사업이 네. 성장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또 테마까지 탔던 종목이라 지금 네. 이 기업은 끌고 가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큰 손실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 기업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매수가 회복했을 때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네. 매수가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저는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 반등 시에 정리 후 네. 네, 다른 종목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추가 같은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네, 갖고 추가 매수하지 있다가... 마세요. 네,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 6,500원에요. 네, 반등 시 정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세원이요. 예, 세원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이게 뭐야 17%인데요. 너무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 6,000원에 17%.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그거랑 비슷한 종목 같아요. 주가 네. 흐름 자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동차 쪽하고 부품주들이 네.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창 잘 올라가던 그쵸? 때가 있으니까. 올 초에 대부분 다 올 초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올 초에 매수했다가 손실 나서 또 추가 매수하신 분들. 또는 이제 과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볼까? 맞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네. 다 개인 투자분들 외에는 사실 이 기업 잘 안 봐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1월 달부터 다 팔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도 아마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뭐 한번 사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6월 정도에 사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죠? 그때 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약간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잖아요. 네. 근데 세원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을 잠깐 놓고 보자고요. 2020년도 실적과 2019년도 실적은 사실 2020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왔는데 어때요? 실적이 더 안 좋아요. 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원에 대해서는 이 기업 역시도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5,200원 정도. 반등 시 그 부근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5,200원이요? 네, 5,200원.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그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이 기업도 반등이 좀 주잖아요. 그죠? 네. 이번 반등으로 한 5,200원 정도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 가시는 거죠. 5,200원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신성 ENG고요. 네. 예, 3,102원에 손실을 좀 보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5% 남아 있습니다. 예, 3,102원에 손실을 보고 조금 파셨다고요? 예, 원래 10%였는데 5%를 너무 공포스럽게 내려가는 바람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올라갔을 때 중간 매도해가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있을 때 소개를 받고 들어갔던 건데 80 이게 최고 고점에서 저는 가격을 보지 못하고 소식 받아서 들어갔더니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춘 그 전에 1분기 때 소식 받았을 때 들어갔을 때는 한 3개월 기다리고 1분기 때는 3,000원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2분기 때도 3,000원이 못 넘어가고 그래서 단가를 낮춘다고 몇 번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재매수를 좀 물타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번에 엄청 떨어질 때는 재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이 종목으로 고군분투하신 게 느껴지거든요. 예, 너무 회사는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친환경 뭐 그죠. 모듬 문제 때문에 좀 좋다고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맞아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아니요, 근데 뭐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근 2년간 많이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성이인지? 지금 시청자분께서 잘못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신성 ENG가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맞아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바로 음압병실과 관련된 이제 이 회사가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음압병동과 관련된 즉 코로나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근거 자체가 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적은 어때요? 손실이라는 거죠. 지금 지난해도 137억 원 손실이었고요. 오히려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적자죠. 그죠? 적자를 네.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네,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예 공부하기 위해서 네. 제가 주식 그 회사에 들어갔던 저기 뭐야 신청을 해서 첫 번째 받은 종목이에요. 그러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한 50억짜리의 집에서 집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집에 살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 월 100만 원 버는 분이 이 50억짜리 대저택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는 어때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즉, 네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집은 대저택이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맞춰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기업, 이제 우리가 네. 주식을 아직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오면 좀 기다리다가 추가 매수하고 또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이 기업 매수가 회복하면 그때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라는 네. 이 상황이 예전에 없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네네. 상황이 다시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네. 이번에 실패를 인정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 기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2,150원을 최종적인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네. 떨어지면 다른 종목을 하세요. 그리고 2,150원. 얼마? 2,150원. 2,150원이요? 네. 그 가격에 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반등 시에는 2,600원. 목표 주가. 만약에 2,6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2,600원. 아, 2,600원. 네, 목표 주가는 2,6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소문에는 3분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3분기가 9월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 소문을 듣고 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죠? 소문이라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소문을 듣고 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전문가들 네. 예측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주식 배우는 사람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네. 네네. 네. 그러면 손절은 얼마로 하라 그랬죠, 선생님? 2,150원입니다. 2,150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인기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일주일 만에 92만 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80만 대보다 많았다고 하고요. 여기 삼성전자의 투자발 모멘텀도 안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MK전자 모두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인테크닉스, 삼성전자의 힌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8% 강세 보여주면서 9,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이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드디어 1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보시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 메타버스 신작인 도깨비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고요. 기대감이 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의 강세 보여주면서 79,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오늘 신작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공개를 했는데 이 반면 과금 유도가 심하자는 이용자의 비판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낙폭 키워가면서 1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이 현대차 그룹이 다음 달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소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의선 회장이 수소사회 3대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구체화한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IT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 1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화 오늘 개별 모멘텀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의 합병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1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9만 6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